최근 비가 내리긴 했지만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번 땜질식 대책에 그치면서 농민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농업 기반 시설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 기조 때문에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의 한 마을. 주민들은 기릴로 받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에 마른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수년째 영농철 물 부족 문제를 하소연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 면적은 농지 땅은 면한데 용수로는 그대로예요. 40년 전에 그 용수 그대로 때문에 항상 그 모내기철만 되면 물이 부족해요. 이 마을은 저수지에서 멀리 떨어진 축구장 300개 가까운 면적 200여 헥타르의 논에서 모내기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가 간신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멀리 떨어진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간이 양수장을 설치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작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아마 100억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영암과 무안, 신안에서만 31곳의 저수지가 저수율 40% 미만으로 심각 단계에 놓였고 26곳은 경계 단계입니다. 광주 전남 농업용수 저수율도 47.1%로 지난해보다 16.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매년 가뭄 피해 지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지원은 임의 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 5년 단위로 정부가 용수 공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가뭄 속 물 걱정에 시달리며 전남 지역의 모내기는 이제 90%가 완료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